안녕하세요. 인터TV 장성하 PD입니다.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하며 케인과 함께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 또한 리그 3연패의 부진을 깨고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케인이 부상에 복귀하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상대하는 웨스트 브롬은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순위와 전력차를 봤을 때 토트넘에는 부진을 탈출할 절호의 기회였고 손흥민의 득점도 노릴만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부상에 조기 복귀한 해리 케인이 얼마나 경기 감각이 올라왔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여러 차례 상대 골문을 두드렸지만 골대와 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전반전은 0-0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 8분 케인이 웨스트 브롬의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도 이 기세를 몰아 후반 13분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6경기 만에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올 시즌 리그 22경기 13골을 기록했습니다. 칼버트 루인 케빈과 함께 EPL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1위 살라와는 단 두 골만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스코드닷컴 평점 기준 7.8점을 기록하며 공격진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프리미어리그 3호국도 손흥민을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경기 후 케인과 다시 함께 뛰어서 기쁘고 득점에서 더욱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